셀트리온인데 그렇지 않아도 셀트리온이 주가가 되게 그냥 안 좋은데 지금 보면 고점에서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막 거의 반토막 나는 상태인데 네. 또 분식회계 이슈가 다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뭐 증손위에서 사실 이 다룬 안건을 외부에서 공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네.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한 매체가 보도하기를 이제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에서 그 금감원의 셀트리온 3사 그 감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작년 7일까지 이 지난 7일까지 이제 위반 여부를 논의를 했다. 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증손위는 금감원 감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서 이번 주에 좀 안건을 상정할 것이다. 좀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금감원이 이제 이번 보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뭐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. 좀 이렇게 얘기하고 조치 여부,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. 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 해당 보도에서는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.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진행 중은 맞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뭐 2018년부터 진행돼 있었고 이미 그건 시장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사실 뭐 의혹 같은 데에서는 이제 금감원은 셀트리온 3사가 이제 고의적으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좀 과소 계산한 정황이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반면 뭐 회사 측인 셀트리온 3사와 그 감사인이 사실 뭐 4대 법인이 다 거쳤잖아요. 사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니까 3일부터 해서 뭐 안진까지 다 거쳤었는데 이쪽 4대 회계 법인은 뭐 정상적인 회계 절차 조치였다. 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감리 위원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사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뭐 감리 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고 이게 결과 내기가 어렵다.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. 그 어쨌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. 이제 늘 뭐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. 왜냐면 뭐 그 내부 거래 이슈니까 네. 셀트리온은 생산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글로벌 판매를 하고 네. 그 거기서 서로 간에 물건이 오고 가면서 매출로 계산하고 재고 자산 계산하고 이런 게 투명하지 않다. 그런 네. 이야기는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까지 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느냐 뭐 이런 거겠죠, 그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또 관련해서 또 때마침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박재경 하나금투연구원은 그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네.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돼 있다, 그 갈 수 있다. 너무 당연한 얘기죠, 사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다라는 얘기를 해요. 사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 사실 바이오 업계 이 분식회계 논란은 항상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 뭐 상장 적격서 심사에 해당되지 않아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인정이 돼서 1년 정도 이제 그 거래 정지된 적이 있었습니다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삼바가 1년 정지됐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뭐 깨지거나 하지 않고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.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있고 삼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정도가 걸렸어요. 감리위에서.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횟수로는 4년 차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 아니냐.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. 이런 시장에서 희망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상장 적격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거래 정지가 되는 건 아니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거기서 뭐 과태료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거기서 네. 또 뭐 거기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지 거기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아무 이제... 일도 아니진 않는데 네네. 제가 보기에는 그 제재의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개선 기간 부여도 있는 걸로 네, 알고 있고 네. 네, 거기서 또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주식이 소액 투자자가 워낙 많고 기관 투자도 무지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쉽게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하기에는 사회적인 반향이 크기 때문에 네네.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그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이슈인데 원래 사실 원했던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원했던 거는 셀트리온,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어도 이 두 회사는 합병을 하는 게 맞다. 네. 또 서정진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작년인가요? 나온 합병안을 보면 이 사업회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지주회사를 합병하는 합병.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합병이 추진이 됐나요? 합병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때 이제
주가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중단됐었고요. 네. 앞으로도 그렇다고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니냐,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하겠다고는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주가가 워낙 이제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좀 하기 어렵지 않냐. 왜냐하면 주주들이 찬성을 할 것이냐,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상황에서 합병을 찬성할 것이냐, 좀 이런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아무래도 이번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주가가 그 종전 이전 사태로 이전 사태 이전까지 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한 5월이나 6월쯤이나 되어야지 다시 한번 합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.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 가지로 하여간 업신대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알았습니다, 이경수 기자님. 아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